피부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거울부터 줄을 대신 서주는 의자까지 일상 속의 소소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첨단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허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울에 비친 여성의 얼굴 위로 주름이나 주근깨 등의 위치가 표기됩니다. 얼굴 스캔을 마치면 얇은 화장품 팩이 나오는데 이 팩만 얼굴에 붙이면 화장이 완성됩니다. 초고화질 카메라로 얼굴을 스캔해 특수 프린터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스마트 거울입니다. 일본의 한 식당 앞, 대기 중이던 손님이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이 앉았던 의자가 뒤로 빠지더니 나머지 의자들이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빌려 만든 자율주행 의자입니다.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의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버튼 하나면 신발끈이 자동으로 조여지는 운동화부터 가전제품을 목소리로 작동시키는 스마트홈 기기까지 과거 첨단 산업에만 활용되던 기술들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에서도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 삶에서 그동안 자동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자동화가 돼갈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금방 다 자동화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첨단 과학기술.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